4월 8일이고요. 제가 저희 작은 봉장이죠. 네, 뒤에 한 바퀴 둘러보면 작은 봉장입니다. 벌통은 50개인데요. 보시다시피 맨 위에 지금 녹색 포장은 벌이 작년에 농약 피해로 싹 죽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줄도 보시면 벌이 없죠. 둘, 넷, 다섯 개, 여섯 개 있네요. 그 나머지는 또 다 죽었고. 그 맨 지금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고. 벌이 다 죽었습니다. 맨 밑에 줄도 거진 죽었고요. 그래서 50통인데 21통이 남았습니다. 제가 큰 봉장을 신경을 쓰느라 이쪽 봉장은 아예 신경을 못 썼습니다. 그랬더니 벌이 절반 이상이 아예 사라지고 없습니다. 이게 작년 초에 사과 피해 입은 결과가 이렇습니다. 이쪽 봉장은 아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. 큰 봉장이 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손보느라 이쪽 봉장에는 아예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올해 압축도 다 하고 하긴 했는데 올해 깨워보니까 뭐 절반이 다 사라진 상태고요. 이거는 전적으로 약해를 보고 손을 대지 않았던 볼통입니다. 그래서 촬영을 안 하려다가 약계가 얼마나 무서운지. 자, 우리 벌 키우시는 벌쟁이들도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피해가 얼마나 무섭고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.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고 고스란히 그 피해를 올해까지 받고 있습니다. 뭐 어떤 사람들은 비싼 약재를 사다가 먹인다고 하는데요, 글쎄요, 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어떠한 약재도 넣지 않았습니다. 어떠한 약재도 넣지 않았고 이쪽은 아예 신경 자체를 쓸 수가 없었고, 현재 남아있는 볼통은 21통, 올해 벌 깨우면서 21통이 남아있습니다. 지금 벌 깨우면서 압축은 해놨고요.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벌 진행 상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, 이거는 아예 신경을 못 썼던 겁니다. 작년에 약 피해를 당하면서. 그래서 우리 약 피해 당하신 벌쟁이들도 많으실 건데 한번 보시라고, 약 피해를 당하고 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은 해야 하고, 그 피해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.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산란은 나가 있고요. 이거는 밥장입니다. 밥장인데 지금 산란은 나가 있는데 벌이 먹이활동을 하러 나갔는지. 이 화분떡 문제입니다. 이 찌꺼기. 정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분떡을. 전부 다 찌꺼기입니다. 전부 다. 이게 지금 봄벌 깨우면서 넣어준 화분떡을 빼내지 않고 계속해서 줘봤는데, 정말 성질납니다. 벌량은 많이 없습니다. 벌량은 많이 없고, 그래도 산란은 지금 진행이 된 상태고요. 지금 맨 앞장은 밥장입니다. 맨 뒷장과 맨 앞장은 밥장이고. 여왕이 앞으로 나와 있네요. 여기 와 있죠. 여기 와 있다는 지금 알 날 공간을 찾는 건데요. 일단 앞에는 알을 낳을 수 없으니까 여왕을 잡아서 두 번째 소비를 일단 옮기겠습니다. 옮기고 밥장은 그대로 놓고, 왜냐면 밥장이 지금 꽉 차있기 때문에 벌이 이양 갖고는 앞에 산란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다시 뒤로 옮겼고요. 밥장은 그대로 붙여주고, 이게 전부 화분도 찌꺼기입니다. 이게 이 화분도 찌꺼기래. 그리고 다시 밥장은 밀어놓고, 그 다음에 산란했던 산란판, 그 다음에 왕이 지금 산란을 맨 뒷장인데, 이것도 밥장인데
요만큼 산란이 되어 있습니다. 산란이 되어 있고 뒤에도 역시나 요만큼이 산란이 되어 있습니다. 이는 밥장입니다. 이 벌은 한장벌이죠. 한장벌. 한장벌인데 외부 활동을 나갔고 그래서 그런지 벌량도 굉장히 적고요. 별로 아니 많이 안 좋습니다. 뒤에 밥장만 하나 추가해주고 밥장만 하나 추가해주고 그대로 다시 덮겠습니다. 한장벌밖에 안 됩니다. 한장벌. 지금 벌이 두 장이 들어갔는데 한장벌밖에 안 됐고요. 뒤에 알을 지금 나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안으로 밀어놓고 다시 밥장을 하나 더 줬습니다. 이 상태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. 이게 초창기 벌떼 올 때 넣었던 밥인데 아 정말 엉망입니다. 이 색깔 다르죠? 색깔 다른 거. 이게 초창기 뭐 넣었던 거.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넣었던 거.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. 화분이 좀 들어오긴 합니다.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쪽은 날이 아직까지는 싸늘하기 때문에. 자, 보온개포는 오늘부터 이제 덥지 않습니다. 오늘부터는 덥지 않고 자, 벌이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게끔 색깔 노란색, 파란색, 녹색 포장만 덮을 겁니다. 그 안에 이제 이 속개포는 덮고요. 이 떡은 그대로 또 넣어주겠습니다. 제가 얼마까지 가는지 보려고 꺼내지를 않고 계속 넣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.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벌이 이렇게 안 먹는지. 정말 오래 화물떡 때문에 승질 납니다. 승질 나. 어느 정도 이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벌이 약해서 이렇게 밑으로 꺾어 내렸고요.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청명도 지났고 날씨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밀어내리지 않겠습니다. 밀어내리지 않고 다시 풍봉장인 그런 똑같이 결정 연결을 옆으로 놓고 아직은 보온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장점이 벌이 좀 몰리긴 해도 벌이 안에 좀 꽉 차도 이 틈 사이로 넘어옵니다. 넘어와서 이쪽에서도 벌이 있다는 거죠. 입구에만 몰린 게 아니라 이 안쪽까지 몰려 있습니다.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벌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 뒤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요 틈 사이와 이 설탕봉지 사이로 내려오는 거죠. 그리고 위에 보온개포. 아직은 밤에 싸늘하기 때문에 영하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. 떨어지진 않지만 싸늘하니까 보온개포 다시 넣겠습니다. 약피해를 당하고 건드리지 않았던 벌입니다. 이 집에 있는 작은 봉장입니다. 50통이고 현재 남아있는 건 22통. 나머지는 다 박살났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약피해를 받던 벌 한번 봤습니다.